인물 결출의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 명불허전 바로 배너가 블록버스터 뮤지컬로 우리 곁에 왔습니다. 아, 대단한 작품이죠. 뮤지컬 배너의 새 주역 규현, 박민성, 최지은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 우리 규현 씨부터 갈까요? 규현 씨.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어요. 허트쇼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반 만에 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너에서 에스더 역을 맡은 최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출연한 저도 뮤지컬 배너에서 메셀라 세베르스 역을 맡은 배우 박민성입니다. 첫 출연이신데요. 어때요? 아, 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요? 아, 왜냐면 여기 출연하시는 모든 그 출연자분들이 네. 다 컬투쇼에 다 그 애청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아, 매니아죠. 네. 매니아. 예. 저는 정말 즐겨 듣거든요. 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그래요. 네. 뭐랄까 이제 우리 민성 씨하고 지혜 씨는 살짝 긴장감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규현이 형은 지금 너무 편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규현이는 뭐 그냥 집 갔죠. 잠옷으로 왔어요. 사복으로 하고 왔는데, 근데 저 저번에 나왔을 때도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뮤지컬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배우예요, 그죠? 뮤지컬 배우. 아, 그렇게 봐주시면. 왜냐하면 프랑켄슈타인 제가 보러 갔었거든요. 네. 우리 아들이랑 와이프랑 같이 보러 갔었는데. 제 걸로요? 네. 와. 규현 씨 걸로 보러 갔죠. 와,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많이 안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그러니까 약간 장난기 있고 막 그런 그 예능에서 보이는 균현 씨의 모습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맞아요. 그냥 뮤지컬 배우예요. 이미 뭐 몇십 년 한 사람 같아요 느낌이. 몇십 년 하지 않았나요? 13년 정도. 얼추. 그러니까 몇십 년은 아니죠. 근사치로 하셨구나. 13년이죠. 얼추 몇십 년 정도 하셨습니다. 진짜 잘해 진짜. 아니 균현 씨 지금 발을 다쳤어요? 아, 제가 공연 때 딱 정확히 지금 일주일 됐는데 저번 주 화요일 공연 때. 다리를 시작하자마자 접질려고. 아하. 그 상태로 그냥 공연 끝까지 일단 하고 뭐 그 이후에 뭐 방기부스랑 목발도 짚고 하면서 아이고. 계속 좀 약도 먹고 치료를 하고 이제는 좀 방기부스를 오늘 풀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공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공연이 있죠. 네. 아우, 오늘 지혜씨하고 오늘 규현씨는 오늘 당장 또 공연이어가지고. 아, 오늘 매치업이네요. 네, 컬투쇼에서 이렇게 목을 좀 푸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와, 뮤지컬 배너는 어떤 작품인지 또 홍보를 좀 가열차게 해주시죠. 일단 배너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 배너의 배우분들 중에 완전 그러니까 배너 캐릭터 중에 살아있는 진짜 이분이 그 사면을 다 하고 계십니다. 맞죠? 네, 뭐 혹시 배너신가요? 아니죠. 배너는 옆에 계시는 우리 규현 씨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너의 그 좀 라이벌이자 친구이자 배신을 뒤통수를 때리는 마르셀라, 네, 메셀라 모든 걸 근데 다 알고 계세요. 메셀라 무슨 걸 다 알고 있어. 예, 얘기 좀 홍보 좀 하세요, 박민성 씨. 네, 저희 뮤지컬 배너는요, 그 1880년. 루 월러스가 쓴 소설 배너가 원작이고 이 소설을 토대로 1959년도에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게 1959년에 만들었던 영화. 네. 그때 만들어진 영화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저도 처음에 이 작품 이제 처음 이제 들어오고 연습할 때 그 영화를 한 10번 가까이 본 것 같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네. 59년 그 영화. 네. 근데도 그 예전에 50년대 만들어진 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너무 그렇죠. 웅장하고 마지막 우리 그 경주하는 장면은 지금 압도적이잖아요. 그죠? 저 너무나 스케일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봐도 어떤 지금 현대 영화와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는. 네. 어떤 스토리인지 혹시 영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지혜 씨가 좀 설명해 주시면 짧게 요약이 가능할까요? 지혜 씨 설명 안 돼요? 너무 많이 긴장해서 긴장한 사람한테 시키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냥. 네. 네. 어떤 스토리? 약간의 다음에... 도움말들이 지금 앞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아, 양쪽에서 도와주세요. 배너의 줄거리를 스토리. 말씀드리면 될까요? 대충의 스토리 짧게 해야 됩니다. 예. 네, 뭐 서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유대 귀족 가문의 배너 가문이 이제 티르자 여동생 티르자가 실수로
아주 죄송한데 그렇게까지 모든 사연을 다 얘기하면 안 되고 좀 나도 봐요. 어떻게 예. 하나 좀 보게. 아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넘기겠습니다. 제발. 그 뭐 해야 돼? 배너가 산전수전을 겪고 용서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 아~ 용서에 대해서 깨닫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 네. 용서를 깨닫게 된다. 유다 배너가 관통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지금. 어, 용서의 화해. 네. 조금 더 대중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중적이요? 예. 예. 아 일단 우리 배너라는 작품은 뭐 스토리적인 내용은 많은 분들도 아실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예전 그 로마 시대, 예, 제국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받던 유대인들의 이야기 거기서 이제 또 로마 군인이 된 가장 친했던 친구와의 뭐 그 이후의 이야기 아하. 그 안에서의 또 권력의 암투와 아. 뭐 아시죠? 막 이런 어. 냄새나는 그런 것들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내고 결국은 사랑과 화해, 화합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야, 대중적이, 설명이 대중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무대 장치도 참 돈을 많이 썼고요. 한 남자가 그냥 네. 한 남자가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 인생의 희노애락을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대사는 우리도 다 투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공감이 맞아요. 있고 이게 쉽게 뭐 보여지면은 뭐 종교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딛고 일어나는지 용서와 화해를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 중요한 건 한혜 씨가 네 언제 봤죠 이거를? 제가 공교롭게 지지난주에 저희 봤어요. 그 규현이 형 때문에 솔로지옥 멤버들하고 이제 뮤지컬 보고 왔어요. 자 감상평 갑니다. 하 근데 이게 뭐랄까 너무 사실 이렇게 장엄한 이야기라서 이게 이게 전반적인 감상평보다는 저는 조금 인상 깊었던 건 이제 규현이 형 아까 말씀 규현이 형의 본업을 전 처음 봤거든요. 오. 아 근데 아 이게 있더라고. 이게 한 방이 있더라고. 왜냐면 형이 맨날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VCR 보면서 떠들기나 했지 우리 같이.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모습을 진짜 제대로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오. 와 이래서 진짜 규현 하는구나를 느꼈고 뭐랄까 사실 저는 그 강서구에 있잖아요. 그 뮤지컬 공연장이 그래서 처음 가봤는데 네 마곡이죠 네, 네 마곡에 와 이게 현대 뮤지컬이 이렇게까지 이제 정말 최첨단인 거예요 이 뭐 내가 뮤지컬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네 오랜만에 요즘엔 다 최첨단이에요 아 그래요? 멋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나는 되게 그냥 신기하게 봤지 아 근데 확실히 네. 끝나고 나서 한혜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안았어요 형을 네. 아무 말 없이 안고 아 이거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가 끝나고 나서 진경이 나고 앞으로 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11월 19일까지 9월 2일에 개막을 했고요. 11월 19일까지 갑니다. 마곡 쪽에 있으니까 뭐 사실 뭐 어디 해외 갔다가 오시는 분이나 뭐 공항 갔다가 이제 공항에서 바로 집에 가는 길에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타시면 바로 한 방에 옵니다. 예, 예, 예. 사실상 컬투쇼 지금 스튜디오하고도 가깝죠. 맞습니다. 끝나고 바로 보러 가세요. 누가 요즘 길 못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 네. 자 최지혜 씨가 맡은 캐릭터 좀 에스더는 어떤 역할인지. 에스더. 에스더가 직접 얘기해 주시죠. 네, 에스더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배너의 이 긴 시간 동안 고통,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그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배너의 곁을 지키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강인한 여성입니다. 배너의 사랑입니까? 사랑. 이죠 그런 다른 형태의 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른 형태. 네네. 저는 이제 좀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에스더를. 근데 이제 뮤지컬 내용 안에서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그 사랑 부분이 좀 잘려나가서. 아, 근데 그게 아쉬웠구나.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든 그 없는 그 지문 사이사이에서 표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호흡으로. 네, 호흡. 그걸 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없는 건데 자꾸 뭔가 채워나가려고 하고 이런. 제가 보고 왔잖아요. 예. 분명히 있긴 해요. 있어? 근데 조금 감질만 나. 아예 뭔가 감질만 나는데 근데 설레는 감정이 분명히 생기는 그런 러브라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넘버들도 한 곡씩 라이브를 해주시는데 먼저 규현 씨가 네, 라이브를 해주십니다. 어떤 넘버입니까? 어느 장면에 나오는? 사실 이 넘버가 지금 세 번째, 3연째인데 3연째 처음으로 이번 시즌에만 등장한 노래예요. 그래서 뭐 다들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고 배너의 그냥 배너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살아가야만 하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또 살아내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오. 이야기를 좀 담은 노래라고 봅니다. 네. 이야, 이게 처음 들어보신 넘버기 때문에 컬투쇼를 위해서 특별히 MR을 특별히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예. 이것도 그 뮤지컬 내에서 싸우면서 하는 아 싸움과 아. 검투씬이 좀 있으면서 아 고장면 이야, 심심하다 싶어 심심하다 싶으신 분은 상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디 뭐 칼이라도 하나 준비해드릴까요? 아 진짜 원래 네. 막대기라도 하나 어떻게 원래 정말 결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네. 장우산이라도 주시면 진짜 준비하러 가네. 안소라도 지금 바로 가나요? 네 바로 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소를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야, 예. 지금 뮤지컬 홍보하러 와서 단소를 아, 들고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 그 규현 씨의 무대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 꼭 가서 한번 배우로서의 규현 씨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 잘합니다. 예. 규현아 이 정도면 됐지? 네. 정말 단소를 들고 우리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온라인의 그 짤 중에 단소 살인마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지금이 모든 게 나약했던 나의 선택 누굴 탓하겠어 누가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겠어 기댈 수 없는 거라면 오늘을 살아내고서 내일을 살아갈 거야 살아있으니까 삶의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이제껏 모든 게 순진했던 나의 믿음 나보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 어떤 의미 있었던 걸까 내 앞에 끝없는 낭떠러지 뒤에는 삼킬 듯 큰 파도에 검붉은 태양은 불타올라 물러설 수도 없어 그만둘까 망설여봤어 단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돼 잠시 숨을 참고 눈을 감으면 나 마지막에 또 이야 단소맨 단소맨 예 와 1688님께서 지루한 화요일 오후가 귀한 목소리로 자연 치유되네요 소름 돋았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선 씨 저 귀현님 노래하는 거 처음 봐요. 무슨 소리야? 역시 본업은 가수셨네요. 노래 좀 하세요 어디서? 아니,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저하고 비슷한 감상이네요. 예. 우리 김보송님도 현장에서 검투 동작 다 하면서도 목소리 안 흔들리고 힘있게 부르는 모습 진짜 멋졌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부르는 버전도 완전 좋네요. 아, 뭐, 칭찬 일색이네요. 권혁인 씨 배너가 단소를 지니 각시탈 같아요. 하고 동시에 김태환님이 옷도 개량 한복 같아요. 한 소리 하시는 줄. 아, 하필 단소를 들어가지고. 아, 단소 때문에. 색이죠. 예. 아, 그렇구나. 아,
아. 근데 사실 이게 또 뭐 주 넘버 중에 하나긴 한데 또 메인 넘버들이 또 운명이라든가 골고다 이런 좋은 넘버들이 많아서 아, 네. 네. 꼭 공연장 오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그 무거운 그 전투복 군복 같은 거 또 완전 되게 무겁죠, 그죠? 네, 뭐 일단 제가 두 분의 규현 씨는 그 대답이 좀 갈렸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걸 많이 입고 활동을 하고 규현 씨는 맞아요. 잠깐 이제 아 잠깐 마지막에 네. 이제 경주 씨네만 네네 잠깐 아, 잠깐 입어서 네, 바로 크게 무겁진 않은 바로 오해를 받고 옷이 바뀌는데 아니 네. 뮤지컬 배너 사실 스케일이 엄청 크잖아요. 맞습니다. 막 전투 씬이나 뭐 이런 막 콜로세움 전차 경주 뭐 이런 게 정말 아, 경주를 어떻게 재현해낼까 난 너무 궁금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진짜. 그 극장에서 보시면 아니 그 말들이 그 한 수많은 한 8마리긴 한데 네. 8마리 말들이 그 눈에 진짜 대형으로 펼쳐져 있고 와 진짜? 저도 그 말을 처음 보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하고 좀 여쭤봤더니 카이스트에서 그 박사님들께서 네. 정말 말을 만들었어요? 네 말을 한땀 한땀 진짜 만드셨대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듣기로는 로봇 같은 거야? 실제 네,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 가격도 상당합니다. 아마도 한 10억 이하로 한 마리당? 아니요 다 해서 10억 이하인데 보통 10억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10억 이하라고 얘기하십니까? 5억 이상 10억 이하 네. 아 근데 진짜 5억 5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무튼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박물관에서 뭔가 그 예전 마차를 구현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진짜로?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스케일이. 아, 그 기계니까 아무래도 로봇이니까 공연 중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나요? 없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근데 네. 그 전차는 고장이 난 적이 없는데 사람이 한 명이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배우가요? 그러니까 저 배우 중에 저랑 같이 그러니까 지금 민성이 형의 메셀라 역할하는 이지훈 배우님께서 그 전투 모를 씁니다. 네. 그 전투 모자를 쓰는데 그를 거꾸로 쓰고 아하, 급했나? 그래서 근데 사실 관객들은 멀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앞에서 진지하게 노래를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웃겠구나. 너무 그 형님이 진지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모자는 거꾸로 돼 있으니까 좀 빨리 체인지라는 퀵 체인지 장면이라서 처음 이제 지훈이 형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출연하시니까 잘 모르시고 급하게 후타닥 나오셨는데 어떻게 반대로 쓰셔가지고 그런데도 멋있어요. 아 그렇죠. 저 혼자 봤어요. 굉장히 당황해서 지금 실수할 뻔했거든요. 그렇겠다. 네, 저도 이지훈님 캐스팅으로 보긴 보았는데 또 이지훈 씨 외에 또 어떤 분들이 또 출연을? 저랑 같은 역할이고요. 저랑 그다음에 이지훈 씨랑 그다음에 이제 석영수 씨 이렇게 트리플 메셀라 트리플 네, 캐스팅. 네. 그 배너 역할에는 우리 박은태. 어이구야. 이랑 신성록. 씨. 신성록. 야. 다들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넣어서 아니 메셀라 얘기할 때는 왜 다들 가만 계셨어요? 아무튼 참 너무 각양각색의 배우들이 다 다른 또 해석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아니 봐주세요. 우리 이미영님께서 박민성 배우님 마이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 보인다고 지금 더우신가요? 조금? 아니요 지금은 안 덥고요. 이따가 노래하기 전에 벗으려고요. 아 이 준비된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뭐가 있네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 약간 자켓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정말 그 보러 가니까 남성 배우분들이 노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때는 좀 약간 상의를 그죠? 네. 정말 많이들 벗으시고 진짜 양의 기운이 드글드글드글합니다. 진짜. 야, 그리고 남성미를 딱 볼 수 있는. 남성미가 엄청난데 그 와중에 규현 씨도. 규현 씨도 그러면. 약간 형 인생의 그 최대 노출 아닌가요? 그 정도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출을 극혐하는 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데뷔한 지 한 18년 가까이 됐는데 단 한 번도 민소매조차도 거의 입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실 좀. 맞아요. 네, 보여드렸죠. 근데. 너무 하얀니까 그죠? 그렇죠, 좀 많이 하얀데 그래서. 뭐 승천될 것 같다고 막 그러는 팬분도 계시고 너무 하얘니까 암전됐는데 왜 저만 빛난다 하얀색이 보인다고 그동안 조명을 머금고 있다가 어두워졌을 때 발산하는 거죠 이렇게 반사판이죠 네. 네, 저도 막상 갔는데 되게 남성스러운 역할이더라고요. 형이 노출을 하셨는데 팔이 그래도 울긋불긋 하시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운동을 했구나. 좀 뭐 약간 닭백숙 같다는 얘기도 에이 닭백숙이라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상상된단 말이야 뮤지컬 보러 가서
지금 배너 보러 갔는데 닭백숙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자, 4부로 넘어가서 우리 박민성, 최지 두 분 넘버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부에 넘어가 있을게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이야라라우두 이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이야라라우두 이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배너 주인공 세 분이랑 함께 4부임을 엽니다. 아, 우리 요들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민성 씨께서 계속 옆에서 으르후! 목을 푸신다고. 텐션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저 민성 씨 마이크 잡으세요. 아, 네네,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할 때도 좀 어떻게 배우들 사이에서 텐션이 좀 좋으신 분인가요? 네, 좋은 편입니다. 제가 낯가리느라 혼자 구석에 있었는데 괜히 와서 제일 먼저 말 많이 걸어준 오빠였어요. 루후! 하면서 그러니까 루후! 재밌네! 자, 노출 관련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는데요. 네, 우리 2969님께서 규다 배너 첫 공연을 보고 왔어요. 규다 배너 공연 날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간 정신이 멍했었는데 규현 오빠 노출로 오빠의 제3의 눈과 아이컨택을 했더니 정신이 맑아진 거 있죠. 다들 배너 보세요. 시력이 좋아진답니다. 네, 제3의 눈이죠. 네, 아니 뭐 망원경을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오페라 글래스라고. 예, 오페라 글래스.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첫 공연 때는 저도 뭐 긴장되니까 옷을 좀 옷매무새를 좀 여미지 않고 그냥 펄럭, 그러니까 옷이 펄럭거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옷이 펄럭거리다 보니까 제3의 눈이 눈이 또 눈이 마주친 거죠 또 이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바로. 예, 임세혜 씨, 제 친구가 민성님 회차를 보고 오더니 찬양을 엄청 하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며 저도 꼭 민성님 회차로 보러 갈게요. 민성님 몸 보러 가시는 모양이네요. 아니 거기 정말 몸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튀기가 힘들 수도 있고. 앙상블 네. 하시는 분들도 엄청. 네. 네. 그렇죠. 앙상블 친구들은 오디션 조건이 네. 몸이 일단 네. 좋아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상체가 훌륭해야 되고. 네. 계약 조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전문 헬스인들보다 훨씬. 훨씬 맞아요. 더 진짜 몸이 진짜 좋으세요. 진짜 갈라지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그치, 그치. 다 같이 운동을 계속 하고. 아 진짜. 그 중에서도 민성 씨가 눈에 띄었다고 하니. 이야. 아닙니다. 이게 솔직히 부연 설명드리자면 네. 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노수 씬이랑 이게 이 전투 씬에서 이제 많은 앙상블 배우분들이랑 같이 이제 조금 같이 있다 보니까 부담 되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의 상탈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저의 몸을 보면 아 쟤도 당연히 그들과 같이 이게 비슷하게 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에이 너무 겸손한 말씀이시다 이거는. 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몸이 좋아야 그렇게 보이지. 어디 비스무리할 거 아닙니까? 비스무리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는 무대에서 저 혼자만 벗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상탈을 한다고 사람들이. 몸이 좋게 안 보거든요. 너도 하얗잖아. 그러니까 허하겠네요. 아, 우리는 허여멀건 스타일이니까. 허해. 한 허거든요. 최지혜 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뮤지컬계에서 대한민국의 뮤지컬 미래라고 불린답니다. 맞아요. 예예. 예. 지금 몇 년 차세요? 데뷔하신? 저는 지금 3년 조금 안 됐습니다. 네. 저도 뮤지컬을 가끔 많이 보러 다니지만 아직 네. 지혜 씨 작품을 본 적이 없어서 네, 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어떻게 연기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보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가면 되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배너 안 보셨죠? 예, 예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럼 저희 세 명이서 할 때. 아 좋죠, 좋죠.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불시에 갑니다 저는 그냥. 네. 아무 때나 막 가요. 예. 아니, 우리 진소영님께서 최지혜 배우님 올해 뮤지컬 베토벤에서 처음 뵀었는데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반했었어요. 이번 배너도 보러 갑니다. 항상 응원해요. 하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거기선 또 아예 다른 목소리 톤을 내가지고요. 베토벤에서는 되게 꾀꼬리 같이 얇게 어린 소리 내고 지금은 좀 그런 소리 조금만 들으시면 안 돼? 베토벤 꾀꼬리 소리 네, 살짝만 들으시면 안 돼? 준비가 좀
소소 솔직히 많이 놀랐어. 오. 이 멋진 궁전이 다 언니 집이야. 우와 진짜 꾀꼬리 같다. 네. 우와. 근데 이제 지금 라이브로 들려주실 넘버는 또 이거하고 전혀 다른 느낌? 네 맞아요. 어떤 넘버인지 소개해주시고 무대로 네.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운 땅이라는 넘버고요. 에스더가 노예시장에 끌려가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무대로 모실게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운 땅. 아, 사실 대단한 분이세요 진짜. 네, 자 진서영 씨도 아까 그 얘기 해주셨고요. 네, 지금 2020년 광주로 데뷔를 하셨는데 첫 작품부터 바로 주연을 이야, 하셨고 첫 작이 주연이구나. 데뷔작으로 한국 뮤지컬 어워즈 신인상 후보에도 오르셨고요. 앞으로도 준비도 하고 있는 작품들이 엄청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최재 씨의 자, 넘버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루살렘 작은 산 아래 버드나무까지 처음 익은 열매처럼 그곳에 나 그곳으로 가고 싶어라. 모래바람 불어와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나는 곳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높이 뜬 별 속삭이는 내 고향 광야와 처럼 피어나 모두 즐거워하라. 뜨거운 사막의 물이 솟아나 시온의 노래를 부르리라. 오늘도 붉은 군대가 짓밟아도 우리 비웃어도 난 부르리라. 내 땅 그곳에 노래를 우리의 신을 조롱한대도 나는 부르리라. 울어도 탄식 소리에 이를 꽉 깨물지라도 아물지 않는 육체의 고통 살을 찢어도 짓밟아도 우리 비웃어도 난 노래 부르리. 찢었네, 찢었어.
야, 컬투처 첫 출연의 이 라이브는 정말 엄청나게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제대로 각인을 되시겠네요. 와, 제가 뮤지컬 넘버 라이브를 보고 목을 이렇게 썰게 될 줄이야 스스로. 야, 야, 정말 대박이네요. 네, 3233님이 너무 놀라셨는지 엄마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세 글자를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감정을 문자로 쳤습니다. 338님, 와, 대박, 소름, 뭐라 표현이 안 되네요. 등에 땀이 나네요. 네, 네, 더운데 계신가 봐요. 원혁이님도 와, 지혜 배우님 예루살렘 하자마자 아멘 했어요. 이번에 예수 역할로 나오시는 건가요? 무슨 소리입니까, 권혁인 씨? 에스더 역할입니다. 네. 예. 2312님, 그 수줍어하던 지혜님이 이렇게 대차게 노래를 잘하시다니 오늘부터 당장 팬이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와. 9173님, 우리 지혜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목관리 비결은 뭔지 궁금해요 하고 소꿉친구 유진이가 아, 제 소꿉친구 유진이가 오늘 본다 그러더니 아, 진짜 네. 보고 있네요. 목관리 뭐 잘 먹고 잘 자고 하고 있어, 유진아. 고마워. 와. 소꿉 친구라면은 거의 초등학교 때 친구인 거죠? 네, 초등학교 친구예요. 동네 친구예요, 동네 친구. 아. 잘 보내셨습니다. 어? 너무 신기하다. 8031님, 민성 오빠, 저 SNA 팬이었어요. SNA가 뭐야? 방청 왔는데 오빠 얼굴 보고 어, 왜 내가 저 사람을 알지 했는데 오빠예요. 반가워요, 인사하고 싶어요 했는데 혹시 아이돌? 네, 예, 2006년도에 데뷔했었어요? 네, 잠시 잠깐. 네. 아, 잠시 잠깐. 저희 기억 속에서 잠시 스쳐서 지나갔던. 제가 알기로 음악 방송도 같이 했어요. 진짜? 어? 네. 어, 슈즈보다 그럼 혹시 선배인가요? 아, 슈즈는 저보다 일찍 네. 저는 뒤늦게 좀 합류해가지고. 아, 아. 근데 같이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와, 그럼 여기 아이돌 출신이 세 명이나 있네요? 누구죠? 아니, 민성 씨랑 저기 한혜 씨, 규현 씨하고 한혜 씨도. 아, 저도 대단한 아이돌 출신이죠. 아, 숨겼어. 뭐예요? 아, 저 이제 옛날에 블락비라는 팀 이제 제 원년 멤버였습니다. 아, 원년 멤버. 빠르게 넘어가실까요? 네. SNA 얘기를 좀 해. 아, 그러면 규현이 형보다는 선배인 거잖아요. 슈즈보다 선배가. 오, 아이돌 그쵸, 아이돌 네. 제 선배. 아, 그런가요? 제가 네. 여기서. 어, 실례가 안 된다면 타이틀곡 제목이라도 어떻게 좀. 몇 인조? 5인조. 5인조. 남성 댄스 그룹이었는데. 제 기억에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있었죠. 네. 아. 근데 뭐 그건 댄스 그룹이라면 다들 뭐 한 번씩 하는 건 제시하고. 네. 타이틀곡 제목이? 미스터 SNA라고. 미스터 SNA. 그룹 이름이 SNA인데 네. 제목이 미스터 SNA. SNA. 네. 어,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소절을 혹시 잠깐 기억 나실까요? Every time I could see your mind, 너의 눈 빛이 나를 원하잖아. 어,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와, 팬이었던 분이 계시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SNA의 아. 메보였던 거예요? 네. 와, 아, 맞아요. 이 노래 실력은 메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정말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어, 저 팬분이 와 계신데 우리 팬분께서 선물 하나 뽑아 주실래요? 어,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아. 너무 반갑잖아요, 지금. 아우, 야. 이거 참 미스터 SNA를 따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가사를 네. 그 야. 짧은 순간에 따라 부르셨어요. 예,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요. 피자? 피자 세트! 어, 선물로 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7211님, 규현님께 질문 있어요. 최근 SM 콘서트 공연하신 걸로 아는데 안테나 소속으로서 SM 콘서트 공연하시면 수익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최근에 이제 회사를 옮기셔가지고. 예, 예. 어, 이 부분은 굉장히 뭐, 민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안테나 우리 너무 좋은 회사에서 SM에서 하는 거는 편하게 알아서 관리하시고 우리는 개인 것만 담당하겠다라고 해주셔서 진짜 쿨하게 그냥 네, 전혀 뭐 SM끼리 딱 전화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아, 이게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지만 예. 또 SM이 워낙 또 큰 회사였지 않습니까? 안테나로 옮겼을 때 이런 아티스트 복지나 이런 쪽 배우는 어떤지 뭐 이렇게 뭐 좀 아쉽다든지 뭐 아, 근데 이제 아직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모르겠어요, 아직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개인 오피셜 이런 그 SNS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러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예.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아직은 만족하냐고 전 회사가 그립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어, 그립죠. 예. 늘 그립고 근데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자, 최소연 씨, 박민석 배우님 나 메셀라 마지막 부분 부르실 때 아가미로 숨을 쉰다는 썰이 있던데 이거는 생선이셨어요? 아, 이게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아가미가 계시다고. 물고기셨어요? 네.
아니요, 막 그런 거보다 뭐 그냥 다들 같이 하는 배우들 다 잘하시는데 네. 제가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숨을 안 쉬고 네. 15초를 네. 쭉 가야 된. 네. 네, 뭐 그러면 저희가 뭐 오늘 컬투쇼에서 직접 아가미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아, 확인을 좀 이게 해봐야 될 것 저는 또 어떻게 직업이 뮤지컬 배우다 보니까 예. 그냥 이렇게 노래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연기하고 같이 그렇지. 동작과 모션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럼 오늘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오늘 아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이게 모든 장치와 아, 서로가 있는 되니까.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민선님 가만하고 봐달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고마워 기현아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자켓을 벗고 가실 건가요? 어떻게 하세요? 화나 있어, 화나 있어, 몸 화나 있어. 야, 몸 화났어. 아, 뭐야, 순두, 옆에 순두부 뭐야? 순두부하고, 야, 정말. 내가 이번 달에 본 몸 중에 거의 제일 좋다. 야, 영광의 흉터입니다. 아, 야, 흉터까지 있고요. 공연하다가 멍이 생겼네. 민성 씨, 제가 무대로 모실게요. 네. 야, 멋있네. 아래 위로 까만 그러니까. 옷을 입었는데 몸이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게 넘버 제목이 나 메셀라거든요. 나 메셀라. 본인 이제 캐릭터 이름이 메셀라예요. 나 메셀라야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 좋습니다. 자존감 뿜뿜하는 노래. 뿜뿜하는 노래입니다. 예, 예.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바로 라이브 갈게요. 송미송님이 메셀라 때문에 회전문 했는데 민성 배우님 머리 쓸어 넘기는 거 너무 섹시해서 기억이 많이 남는다고. 오, 이따가 중간에 한번 쓸어 넘겨주시나요? 슬쩍 뭐.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박수 청해드리겠습니다. 지리도 가난한 하급병사의 아들로 태어났지 아버진 전쟁에서 어머닌 전염병으로 죽어갔네 난 이방의 유대인에 입양되었지 그들은 말 통정했어 날 형제라 불렀지만 더 맛있는 빵은 그들의 아들과 딸에게 주었네 열심히 착한 척 열심히 이쁜 척 그들의 환심을 사지 하지만 내 손에 반 토막 난 빵만을 줬어 먹다 남은 동정 숙여야만 더 짓밟아야만 가질 수가 있어 메셀라 죽여야만 더 짓밟아야만 가질 수가 있어 메셀라 죽여야만 더 짓밟아야만 가질 수가 있어 너 메셀라 죽여야만 더 짓밟아야만 가질 수가 있어 너 메셀라 로마 전쟁의 신 마르스 신이시여 나를 바치리라 피를 바치리라 가장 위대한 신 로마 아버지여 나를 바치리라 피를 바치리라 싸움 분쟁 공포 약탈 사륙 학살 당신 원하는 것 모두 바칠 테니 오직 승리만을 내게 주옵소서 돌이킬 수 없는 피로 맺은 맹세 오로지 승전의 나팔 소리 외쳐라 찬란한 제국의 형제여 외쳐라 나의 이름을 위대한 전쟁의 신 마르세의 아들 로마의 영웅 메셀라
Yeah. 나 아가미 봤어. 아가미 봤어. 와. 아가미 봤다고. 아가미가 있어. 야, 그 뒷부분에 15초가 왔죠. 그러니까. 와. 대단하네요, 진짜. 머리까지 중간에서 쓸어 넘겨 주시고. 와. 야. 대박입니다. 우리 한정민 님이 메셀라 빵 좀 더 주시고 그랬어. 먹다 남을 빵을 줘 갖고 그게 한이 돼 갖고. 한이 돼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게 여담인데 초연 때 이 구절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빵들을 다 맛봤던 것 같아요. 진짜. 팬분들이 너무 그 안타까우셨는지 사라지는 거야. 빵 한 쪽 다 먹으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배너? 규현 씨가 좀 사과하세요. 제가 먹다 남은 걸 준 게 어딨어요? 저 그게 글로 할 줄 몰랐어요. 그 남은 게 거기로 갔구나. 그래, 아 메셀라가 약간 흑화할 만하네. 빵도 안 주고. 절실하네 아주. 가사가 절실. 그냥 절절하고 그냥. 진짜. 예. 9679님, 저는 불교 신자인데 천국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아, 김효진님도 팔뚝으로 노래 부르시나 봐요. 음이 높아질 때마다 팔뚝이 울룩불룩. 야, 팔뚝이 장난 아닌 팔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 배너 때문에 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러신 거예요? 네, 원래 되게 어좁이었어요. 어, 그래. 네, 어좁이고 운동을 그냥 뭐 축구 되게 좋아해서 축구나 그 정도만. 하는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제 노출신이 있다 보니까 만드신 네, 거구나. 네, 이거랑 이제 아까 규현 씨 작년에 뭐 프랑켄슈타인 저도 했었거든요. 3년 때. 그때도 이제 괴물 역할이라 가지고 괴물이 몸이 이제 왜소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작품 때문에 몸을 좀 키우게 됐죠. 잘 어울리세요, 몸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친구분이 문자 주셨어요.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아유. 내 친구 민성이 멋지다잉. 1241님. 아, 네. 1241님 민성이 파이팅. 전주 예고 고등친구 연우맘 선미가. 아, 선미 안녕.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선물 하나 줍시다. 아, 선미한테 네. 제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여러 엄마 선미. 아. 네. 친구가 주는 선물은요. 바로 뭔가요? 똥꼬? 똥꼬. 항문 클렌저와 티슈. 네,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예. 미안해 선미야. 깨끗해야 되니까. 위생이 중요하니까요. 그래. 네. 연우의 똥꼬는 내가 책임질게. 네. 연우의 똥꼬는 내가 책임질. 자,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뮤지컬 배우 배너의 새 배우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성 씨부터. 네.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불러주시면은 언제든 달려 나오겠습니다. 아, 예, 지혜 씨. 네, 저 너무 즐거웠고요. 좀 긴장이 풀릴만 하니까 끝난 것 같은 거 아쉬운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모실게요. 네. 노래에선 전혀 즐거웠습니다. 못 느꼈습니다. 자, 규현 씨. 네, 오늘 보여드린 새 무대 말고도 너무 많은 볼거리와 들을 만한 넘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하셔서 저희 무대에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마치시길 바라고요.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11월 19일까지입니다. 아, 좋습니다. 마곡에 있는 예, 예. 뮤지컬 배너 많은 사랑. 네, 한혜 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저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에러, 에러, 에러.